왜 닭구러들한테 닭구러? 닭구러! 아, 표현 될까요?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월급 올려놔도 될 것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든. 에. 아니, 닭구 아세요? 닭구? 이거 아세요? 네. 이거 뭔데요? 당근 셰프. 이거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어머, 세상에! 크로스! 이게 다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반에 한 5명. 5명? 이게 지금 20명이죠? 네. 이분도 아실라나? 당근편 아세요? 닭구는 아실라나? 닭구 사랑하는 치즈리. 닭구라고 아세요? 아, 다이어리 꾸미기요? 혹시 아세요? 어, 네. 우와, 너무 이뻐. 당전. 당전? 당근팬 아세요? 당근팬? 당근팬. 야, 이거 진짜 많이 갖고 다닌다. 크로스. 당근팬? 네, 당근팬. 당근팬 크로스. 닭구 장인이시라고. 닭구 장인까지는 아니고. 아, 다 듣고 왔어요. 그러나 같이 이거 배우러 가볼까? 햇빛이 너무 쎄는데 보여주러 가는 데까지 한번 점프해서 이동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여기 제 닭구 용품들. 아, 네. 네. 이런 아, 닉네임으로 보세요? What's your nickname? AKA Jackson Samuel. 이건 그냥 떡매 같은. 아, 이거 저희 초딩들이 쓰던 떡매가 뭐예요? 떡 메모지라고.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작가님으로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그 닭구러들한테 이런 거 파는 분이에요. 잠깐, 닭구러? 닭구러. 닭구러? 아, 닭구 하는 사람들. 네, 장난도 못 쳐요. 거참 빡빡하시네. 인쇄소 스티커가 이런 건데 칼선 없는 스티커? 이거는 봉봉님. 작심 싸매일 수는 없으세요? 저도 만든 건 있는데. 보여주세요. 저 친구랑 같이 하는 건데. 같이.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네. 되게 귀여운데? 공유 이야기. 나로케. 예. 배부리기야. 이런 거 평소에도 쓰세요? 이런 말도. 어, 이건 많이 써요. 심한요? 심한요? 네. 아, 무서운 모임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는 그냥 접촉력이 떨어지는 테이프. 좀 전 닭구에서 많이 썼었는데. 아, 잠깐만. 이게 지금 그 꾸미신 다이어리. 아, 네. 근데 이거 옛날 거예요. 거의 뭐 전공서적 같은데? 드릴 소리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저 아, 이런 걸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거. 아, 네네. 엔키노 다이아리 이렇게. 아, 다이아리. 아, 일본에서 살다오셨어요? 아니요, 약간 좀 한국말도 잘 못해요. 여기가 진짜 다이어리 붙이는 곳. 아, 근데 처음엔 모를 때 이때 처음 딱 처음 받고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다이어리라는 것을 안 쓰는 사람인데. 저 진짜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쓰면 얼마 정도 들어요? 7,000원? 이 한 장에 7,000원? 네. 근데 이게 되게 양은 많은 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 산 거 여러 번 안 쓰지 않아요? 한 번 사, 그래가지고 그걸 띵을 해요, 사람들이. 저들이 띵을 한다? 네, 띵해요. 진짜 대박. 어, 맞아요. 이게 당근팬 이해? 맞아요. 아, 이거. 이것도 필 꽂혀서 막 그린 거예요. 얘는 오래 걸렸어요. 하루? 네, 이것도 그 필 꽂혀가지고. 맞아요. 알고 싶은데. 네. Catch you. Catch you. 네, 아, 얘가 넵튠이고 얘가 야, 우라노스. 야, 네. 진짜 그림 잘 그리신다. 닭구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 되게 약간 스티커를 이런... 여러 개 붙이겠다는. 그런 지역선가? 에이프치가 있네. 아, 이때는 약간 나의 그대로 너는 나의 믿음일 뿐이야. 어, 노래는 생각났는데 너 지키는 나의 그 사랑을 난 느낄 수 있어. 난 느낄 수 있어. 어, 힘드시겠다. 네, 너무 힘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자. 난 지치지 않는 유노유노다. 어, 진짜 근데 정말 네. 진짜 별 내용이 없네요. 별 내용 없어요, 진짜. 그냥 배설글 쓸 때도 있고 욕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런 거 다 너무 심한 욕인데? 이건 진짜 좀 너무... 네. 갑자기 몰아치니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그 일단 내일 우선 전공 과제하고 동아리 과제 해야겠다, 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때. 사실 근데 심한 욕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를 뭐라 그랬죠? 육공 다이어리요. 왜 육공이에요 근데? 구멍이 여섯 개. 육공. 네. 아 그랬구나. 네. 이게 사실 저 초등학교 때 막 과거에도 진짜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카페 같은 글에 이거 유행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저 장미교실 퇴근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버린 내 자존심입니다. 아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와. 왜요 뭐예요? 사이월드 갬성이에요. 너의 머릿속에 있는 여자 이걸로 모두 지워. 아이비지. 아이비지. 미친 사람. 바친 사람, 솔샵을 친 사람, 미친 사람. 이거를 저희 러브짱 스타일로 한번 다꾸로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꾸미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머릿속에 있는 여자 이걸로 모두 지워라. 이거 때밀이에요? 아니, 때밀이 없어? 지우기 아니었어? 첫 단계는 저는 랩핑지를 이런 것들을 붙여요. 이거를 이게 약간 그 단순 노동을 할 때 그 네. 잡념이 잊어지는 그런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하면은 똥매? 네 이거 다 똥매예요. 다 이렇게 재봐야 돼요. 뭐가 나을지. 네. 진짜 16용이에요. 이걸 왜 지금 알았는지. 스케치를 먼저 착용하고 네 그 다음에 펜 따고 두꺼운 펜으로 테두리만 마스킹 테이프 이제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냥 할게. 스티커들도 찾아서 한번 붙일 수 있는 거 붙여보려고 색을 좀 맞추려고 그냥 모두 지워 약간 강조해 주셔야죠. 모두 지워 이거를 오려서 이렇게 하면 오늘의 닦고 완성. 네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다 아니에요? 다예요. 이게 닦고 아니에요? 닦고요. 저도 그럼 닦고로 임명? 네 닦고로 할게요. 네 닦고로 이거 꾸러 손을 어쩌지? 네, 다꾸러 맨? 다꾸러 맨? 다꾸무경, 신무경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맨날 이렇게 할까? 닉네임 지어주세요. 열정맨. 스구스 열정맨. 진짜 열심히 하셔요, 진짜로. 월급을 올려주시는 게. 시급이라도, 시급 몇천 원이라도. 먹고 살기 힘든. 예, 진짜 다, 세상에 다 어렵죠. 네. 아니, 진짜. 나는 위로 받고 가요.